여보세요. 여보세요?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? 뭘뭐 한다는 거죠? 아니, 내가 일상생활에서 막, 노예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, 그냥, 잘 때만 그러는 건데, 같은 경우예요? 26살인데 여자친구가 저를 노예로, 저는 여자친구를 주인님으로 평생 함께 하기로 하고 결혼을 약속했어요. 평생 행복하겠죠? 야, 이 X석은 새끼야. 노예가 행복한 거 봤냐? 이거 무슨 또 심신미약이야. 정신승리자야, 이거. 노예가 어떻게 행복해? 아니, 그리고 여자친구도 얼탱이가 없네? 아니, 결혼이라는 게 둘이 사랑하는 관계야? 아니면은, 진짜,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야? 그렇게 결혼을 하자고 하는 너희 둘이나 거기에 응하는 니나 또 걷다 대고 노예 생활 행복하겠죠? 이 하고 있는 너나 하지 마. 아니, 그니 자유야. 하든지 말든지. No problem. I can do it. 형 여자친구가 같이 보고 있었는데 지금 열받았어요. 어쩌라고. 야, 여자친구야. 관자놀이 하고 싶냐? 결혼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약속과 어떤 되게 진짜 되게 의미심장한 어떤 그런 진짜 행복이란 어떤 그런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게 결혼인데 노예 계약을 하려고 관전을 보고 싶냐? 어? 얘왜왜 이래? 나보고 이래요. 야 전화 좀 해봐. 여기 보이스피싱 좀 걸어봐 친구야. 나 여자친구다 알지도 못하면서 막말하지 마. 나 막말 안 했는데. 내가 볼 때는 감히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남자친구가 조금 삐구야. 좀 이렇게 뭐랄까 사회성이 되게 없고 좀 아둔해. 여자애가 조금 여우야. 그래서 이 여우가 이 아둔한 이 아이를 진짜 노예를 삼으려고 자기 그 테두리 안에 딱 가둬놨는데 지금 여기다가 이제 오픈을 해버린 거야 남자애가. 노예가 행복한 게 아닌가? 이제 살짝 트인 거야 이게. 여자의 계획이 무너진 거지 지금. 그러니까 나한테 막 야, 이 X야! 막 이러는 거야. 맞아? 코난 아니야? 이 정도면은?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노예야? 아, 네, 노예 맞아요. 맞아요. 우리 노예는 저기 몇 살이야 노예야? 26이죠. 26. 여자친구는? 잠깐만요. 어 나가고 있어, 지금. 저 뭐라고? 나간다니까, 이거. 네, 여보세요? 그 노예인데 여자친구한테 이래도 되나? 잠시만요. 울어? 아니, 혼나고 있어가지고. 아, 저 여자친구부터 바꿔드릴게요. 저 잠깐 나갔다 와야 될것 바꿔줘. 같아요. 노예는 원래 권리가 없어. 여보세요. 여보세요?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? 뭘뭐 한다는 거죠? 아니, 내가 일상생활에서 막, 노예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, 그냥, 잘 때만 그러는 건데, 같은 경우예요? 아, 지금 잠깐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, 노예가 채팅을 뭘 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, 주인님은? 전 모르겠고요. 저는 그냥, 밤에만 그냥, 뭐야? 좋아해가지고, 내가 지금 해주는 거지. 내가 얘를 막, 노예처럼 부리는 것도 아닌데, 왜막 관자놀이 때리는 우리 주인님이 지금 많이 흥분해가지고,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, 제가, 심판인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. 우리 노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, 결혼을 할 건데, 노예 계약을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아, 진짜 어이가 없네. 어이가 없는 거는 제가 없죠. 아니, 하도 그냥 맞는 거 좋아하고 때려달라 그래가지고, 원래 예. 그런 것도 아닌데, 때려주고 그런 건데, 왜, 둘이 지금 이상한 소리 하시고, 저 모르겠네요. 그냥 끊어버렸는데? 자, 다시 전화 걸게요. 여보세요? 준아, 지금 통화 괜찮아? 어떻게. 아? 처맞고 있는 거 아니야? 뭐야, 이거 지금 진짜 이거?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야, 지금 진짜 상황이 안 좋아? 아니야, 괜찮아요. 괜찮아? 네. 너 목소리가 지금 아까랑 좀 다른데, 좀 떨고 있는데? 아니, 죄송해요. 괜찮아요. 저 핸드폰 잠깐만 넘기고 갈게요. 아, 저 여보세요. 여보세요? 아, 저기 몇 살이신데요? 저 23살이요.
23살? 예. 아 진짜 어린 게 진짜. 아 지금 저 나이 많은 거 부심 부리는 건가요? 지금 나이 무시하는 거에 어리다고? 그래. 왜 무시하세요? 나이 어리다고? 아 진짜 너도 맞아볼래? 진짜 뒤지고 싶어요 지금. 어린 사람한테 맞아봤어요? 됐고. 아 다이 한번 뜨실래요 진짜? 내 특기가 저기 개념 없는 늙은이 두드려 패기인데 어디 다이 한번 뜨실래요 진짜? 너 감당 되니? 감당? 너 누나한테 맞아본 적 있어? 아니 누나 아 나 진짜 누나 몇 살 누나 근데 몇 살이에요 근데? 나 26살이다. 아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진짜 뭐 한번 다이 한번 뜰래요 저랑요? 너 어딘데? 저 집이죠. 나 저기 갈게 지금. 우리 집 어딘 줄 알고 오시려고요? 나 지금 예. 수동 걸었거든? 그럼 이빨 4개 날라갈 준비해라. 예 그래요. 저기 누나 저 남자친구 좀 바꿔 형님 좀 바꿔주세요. 보세요. 어 그래 친구야. 네. 목소리 왜 이렇게 안 좋냐? 진짜 뭐 분위기 상황이 안 좋은 거냐? 나 형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게 지금 장난인 건지 진심인 건지 조금 헷갈려서 그러니까 네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줘. 이게 진짜인지 장난인지. 처음에 장난이었는데 지금 진짜 화났어요 진짜. 아 진짜로? 잠깐 너 저기 또 다른 데 가 있어. 여자친구랑 너 네가 하는 말을 여자친구가 들으면은 여자친구가 또 겐세이를 나. 야 이제 그만해라. 네, 이제 끊을게요. 다음에 카톡 좀 주세요. 아니야. 지금 그게 내가 지금 전화를 끊으면 네가 진짜 뭐 내일 변사체를 발견되거나 막 그럴 것 같기도 해. 형은 너를 구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로. 형 진심이 안 느껴져? 넌 거기에 벗어나야 돼. 지금 형이 너를 아 끊었어? 싸가점 새끼들 자꾸 전화를 끊어서 자꾸 있어. 말만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네. 어? 나 진짜. 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예요. 다시 전화할게요. 여보세요? 아 왜 자꾸 전화해? 아 누나. 아 왜요? 누나 진짜 뒤지고 싶어요 진짜. 저 일진 출신인데 추라이 모서리로 진짜 개쳐 맞고 싶어요 진짜. 저 강동구 불주먹이거든요. 강동구 불주먹? 한번 발대 해주실래요? 아 진짜. 안 되겠네. 저 이거 인간의 학교도 1단이에요. 저 고등학교 저 검정고시 나왔거든요. 아 진짜 이래서 내가 진짜 가방끈 짧은데 이게 안 됐잖아. 누군데? 지금 또 무시하네. 어리다고 무시해. 학교 저 검정고시 나왔다고 무시해. 아 진짜 아 짜증 나 진짜. 짜증 나 진짜. 저기 빨아줄 거야? 뭐 지금 뭐 한다? 또 끊었네.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또 전화 또 끊었어. 걸핏 하면 전화 끊네. 어른하고 이 건방진 놈의 새끼들이 이게 지금 전화 또 끊었어.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전화를 지금 좀 뭐 하고 내가 하지만은 아니 니들이 안 받으면 되잖아. 자꾸 전화를 받고 그래 또. 둘이 잘 맞는 것 같아. 둘이 끝까지 가야 돼. 방생하지 말고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너희 둘은 행복할 거야.